said we let it go. 람보르기니가 우러스 이와러스의 월드 프리미어를 앞두고 25년 전 생산이 중단된 브랜드 최초의 SUV 모델 LM001을 복원했다. 람보르기니 클래시카 복원 부서 폴로 스토리코를 통해 완전히 복원된 블랙 색상의 LM001 셰시 넘버 12231은 람보르기니 최초의 SUV이자 럭셔리 SUV 모델의 시초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 도로에서뿐만 아니라 흑과 작 LM001은 엔진을 저방해 탑재한 리어 엔진 출시의 혁신적인 컨셉화로 후에 파워 트레인을 전방에 탑재한 LMA 프로토타입으로 발전했다. LM001의 양산형은 1986년 브뤼셀 오토쇼 브러셀즈 오토쇼를 통해 데뷔했는데 5167cc의 배기량 6800rpm에서 최대 450마력을 발휘하는 쿤타치, 과트로발볼레 카운테치 퀘트로볼벌의 V12 엔진을 얹었다. 알루미늄 및 유리 섬유 보디, 사륜구동, 3개의 셀프록, 디퍼런셜 셀프로킹 디퍼렌셜이 적용된 LM002는 120%의 경사도를 넘고 최고 속도 200km/h 이상까지 낼 수 있었다. LM002 차량에 맞게 개발된 피렐리 스콜피온 다이어는 모래와 같이 부드러운 표면에서 마치 떠있는 듯한 플로팅 감각을 느끼게 하고 고온의 주행 환경에서도 높은 내구수성을 자랑했다. LM002의 제작은 스페인의 빌바오에서 이루어졌는데 반조립된 부품을 산타가타, 볼로냐로 운송해 파워트레인 및 기계 부품을 조립했다. 1986년부터 1992년까지 총 300대가 생산된 LM002는 출시 직후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경쟁 슈퍼 스포츠카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퍼포먼스, 탁월한 오프로드 능력, 매력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그 한편 람보르기니는 LM001을 계승하는 우루스를 12월 4일 론칭한다. 뛰어난 힘과 토크, 개성 있는 디자인과 존재감을 토대로 슈퍼 SUV 모델의 새 지평을 열고 새로운 차원의 다이나믹한 오프로드 드라이빙 경험, 뛰어난 퍼포먼스와 럭셔리함을 선사할 예정이다.